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본태님입니다. JYT 자, 오늘 제가 드디어 그랜저가 얼마 전에 공개가 됐는데, 이 공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야, 이 금액이면은 진짜 제가 내용을 올려드렸던 대로 G80을 산다,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제네시스 G80의 능력을 정말 뛰어넘는, 옵션적인 부분에서 정말 뛰어넘는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물론 제네시스 G80도 이제 아시겠지만 3.5의 풀옵션을 가게 되면요 금액이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지금 G80 2.5 터보의 어느 중간 정도 옵션의 가격에 그랜저 3.3 캘리그래피 풀옵션을 할 수가 있는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일단 그랜저를 한번 보실게요. 제가 그랜저를 왜 또 찍냐면,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줄 만한 차량 금액대가 이 정도면 딱 맞겠다, 옵션은 딱 이 정도면 좋겠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제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랜저를 계약을 하실 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조금 보탬이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다들 아시겠지만 신차에 대한 문의는 제 아래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상담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실까요? 제가 지금 일단 이렇게 그랜저 지금 현대자동차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있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견적내기가 있습니다. 뭐 다들 이제 금액적인 부분은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인 내연기관, 일반적인 내연기관과 그 다음에 내연기관 플러스 하이브리드, 그리고 나서 택시까지 제가 한번 견적만 뽑아보려고 해요. 자, 우선 디올 뉴 그랜저, 여기서 지금 제일 큰 관건이 나옵니다. 자, 가솔린 2.5냐 LPI 3.5냐 좀 무분별하게 좀 이렇게 저한테 좀 추천을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가솔린 2.5와 그 다음에 LPI 3.5는 지극히 이제 뭐랄까요, 좀 달라요. 네, 성향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뭐 출퇴근이 거리가 좀 짧다, 그리고 이제 장거리가 좀 많다, 좀 그러신 분들은 이제 뭐 LPI 모델도 많이 쓰시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경유보다는 이제 휘발유 가솔린이 기름값이 좀 싸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5가 좀 낫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이번에 현대차에서 그랜저 신차 런칭, 그랜저 디올 뉴 그랜저 런칭 때도 전시가 되었던 차들이 3.5가 아닌 2.5였기 때문에 2.5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5의 캘리그래피냐, 익스클루시브냐, 프리미엄이냐, 이게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캘리그래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금액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그랜저급으로 저 봤을 때 가솔린 2.5에 익스클루시브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5에 지금 외장 색깔 보시면은 외장 색깔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좀 화이트 펄, 네, 화이트 펄이 아무래도 좀 수요가 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모든 차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블랙 아니면 화이트 펄이기 때문에, 화이트 펄을 또 추가를 하시게 되면 현대가 얼마 전부터 바뀌었죠. 10만원이나 추가 금액이 듭니다. 그리고 시트 내장 색깔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느낌표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는 이제 캘리그래피만 해당되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캘리그래피까지는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보통 제가 봤을 때는 블랙에 브라운 투톤 아니면 인디고 브라운 투톤, 블랙 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브라운 투톤이 굉장히 이쁘다 생각하기 때문에 브라운 투톤을 한번 집어넣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선택 품목인데,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는 넣어야겠죠. 파노라마 선루프는 무조건 넣어야 돼요. 왜냐면 이 선루프가 없으면요 솔직히 좀 불편하긴 합니다. 뭐 아이 나는 없어도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선루프가 있으면 확실히 좋긴 해요. 예, 뭐 차량 이제 뭐 공기를 좀 순환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흡연자 분들은 뭐 많이 없으시겠지만 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약간 뭐 연인분들을 위해서, 예, 파노라마 선루프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그랜저인데도 불구하고 헤드 디스플레이가 없으면은 요즘 들어서 헤드 디스플레이가 없는 차가 있나요? 아, 죄송합니다. 아, 예. 물론 제 스타일에도 없습니다. 예. 헤드 디스플레이는 무조건 넣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패키지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뒷좌석에 이제 오디오 버튼 스위치 조절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사운드 14개 스피커 외장 앰프, 네, 그 다음에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이게 뭐냐면 주행 중 발생하는 노면의 소음을 뭐 전달될 경우에 제어음을 뭐 출력하여 뭐 좀 이렇게 소음을 좀 줄여준다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솔직히 이거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은 솔직히 무슨 기능을 내가
직관적으로 내 귀에 들렸을 때 내가 막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큰 효과는 못 보겠지만 여하튼 일반 사운드보다는 이제 보스가 그래도 낫지 않냐. 네, 그래서 저는 집어넣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큰 관건입니다. 2.5 프리미엄 전자세선 편집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넣는 게 좋다, 옵션을 넣으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좀 설명을 멤버분한테 드렸어요. 왜냐면 일반적인 서스펜션 세팅보다는 프리미엄 전자 서스펜션 자체가 그래도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승차감이라든가 모든 걸 좀 제어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프리미엄 전자 서스펜션에 플래티넘을 집어넣게 되면은 240만원 저는 넣습니다. 지금 이것만 해도 금액이 얼마야? 4870. 자, 스마트 센스, 스마트 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스마트 센스는 이제 요즘 나오는 차들 뭐 캐스퍼도 되는데, 이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든가 뭐 반자율 주행 이거 없으면은 그렇잖아요. 예. 이거 100만 원인데. 이거 100만 원이잖아요. 순정 옵션 가격이 100만 원인데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차를 뽑을 때 이 선택을 안 하고 밖에서 나와 가지고 물론 정품으로 현대 기아 모비스 정품으로 만약에 장착을 한다. 돈 엄청 많이 깨집니다, 진짜. 이거 옵션 선택 안 하셔가지고 후회하신 분들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예, 이건 무조건 집어넣어주고요. 그리고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인데 이거 리클라인이거든요. 이건 솔직히 필요 없어. 나는 이거 안 넣어. SUV인데 이런 옵션이 있다 하면은 무조건 넣어야겠죠. 넓으니까. 근데 뒷좌석에서 이런 옵션이 있다라는 게 솔직히 눕혀져봤자 뭐 얼마만큼 눕혀지겠냐. 그것보다도 사람이 약간 간사한 게 뭐냐면요, 이거 자체를 리클라이닝을 하고 다녔을 때 편안함과 그걸 좀 느끼다가 또 이제 리클라인 자체가 또 불편해지는 경우가 좀 생겨요. 그렇다면 이거는 좀 빼고요. 자, 20인치 뭐 스페트럼, 뭐 차량 보호필름 이런 건 뺄게요. 자, 여기서 이제 내 기본 포함 품목이 있는데, 이 기본 포함 품목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2.5 엔진에 뭐 8단 변속기 뭐 통합식 모드 이거 다 있는 거니까. 자, 난 선택을 다 했어. 그럼 내 차 만들기 완료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차량 출고 및 인도 안내. 아, 요즘에 이제 그 반도체 영향 때문에 가격이라든가 모든 게 변동이 될 수가 있다, 사전에 공지를 하죠. 완성이 됐습니다. 자, 차량의 총 가격은 4,970만원입니다. 4,970만원, 이것도 비싼 거예요. 예, 이것도 비싼 거예요. 캘리그래피의 기본적인 옵션이 있는 반면에 풀옵션을 다 하게 되면 거의 한 5,700, 5,800원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4,900이란 금액에 4,985만원, 그러니까 거의 한 5,000만원 잡고 반올림해서 뭐 취등록세, 보험료 못해도 한 5,000만원 초중반에 구매를 할 수가 있다,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딱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옵션 가격이 지금 제가 선택을 한 게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뭐 야 굳이 그렇게까지 선택을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내가 많은 차를 봐왔잖아. 아예 깡통 살 거면 그냥 깡통을 사요. 아예 풀옵션을 살 거면 풀옵션을 사던가. 근데 어중간한 옵션을 사게 되면은 이 정도는 옵션을 좀 넣어줘야 나중에 내가 차를 되팔 때도 좀 잘 팔리는 모델, 그리고 수요가 좀 많은 모델. 예, 그리고 중고차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구매자층 같은 경우에는 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옵션이 많으면 옵션 때문에 차량 가격 판매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좀 더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구매자층은 중고차기 때문에 옵션이 많은 걸 원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옵션이면 적당할 것 같다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야, 근데 옵션까지 680이야. 거의 1,000만원이죠. 이상 여기까지는 이제 디올 뉴 그랜저 2.5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 예, LPI는 안 할게요. 왜냐면 LPI도 물론 이제 많으시겠지만 LPI보다도 이제 하이브리드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예, 하이브리드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드렸지만 뭐 동시 출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동시 출시는 안 해요. 근데 계약은 박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동시 출시는 안 합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그 인증이 아직 지금 좀 덜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본 가격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캘리그래피가 5,300이에요 익스클루시브가 4,900만원이고 저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풀옵션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이 있으신 분들은 뭐 풀옵션 가면 되겠지만 익스클루시브의 뭐 외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이트, 저는 이제 무조건 화이트가 좋기 때문에, 그 시트도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디고 브라운 투톤 똑같이 집어넣고요. 이제 옵션인데, 자, 이제 하이브리드도 뭐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옵션적인, 아까 전에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면 헤드업은 넣어야 된다, 파노라마 넣어야 된다, 스마트 센스 넣어야 된다, 보스 사운드 넣어야 된다, 플래티넘은 넣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프리미엄 전자세스펜션을 하이브리드에 넣어도 되겠냐 안 되겠냐, 근데 이거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긴 해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자체가 엔진 내연기관 자체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조금 무게가 좀 있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 전자세스펜션을 안 넣을게요. 안 넣고
그냥 내 차 만들기 완료를 한번 눌러보면, 그럼 여기서 이렇게만 넣는데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금액이 5,523만원이에요 여러분. 이제 와닿죠? PV 와닿습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가게 되면, 물론 이제 옵션 가격은 기존의 2.5보다는 좀 줄어듭니다. 왜냐면 이제 플래티늄에 이제 프리미엄 전자 스펙션도 빠지고 하다 보니까. 근데 아무래도 기본 차 값이 있다 보니까 5,523만원. 그럼 여기서 취득세랑 보험료랑 하게 되면은 못해도 한 5천만원, 한 5,800, 5,900 정도 남는 거죠. 와, 졸라 비싸네. 그러면 이거 캘리그래피로 만약 간다 치면은 화이트, 그러면 그레이 투톤 시트 넣고, 블랙 모노톤 내장 색깔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안 넣을게요. 블랙 잉크도 있는데 이것도 안 넣고요. 뒷좌석, 파노라마, 프리뷰, 하이테크 다 집어넣고 내 차 만들기 완료 한번 눌러볼게요. 캘리그래피도 차가 좋긴 하죠. 물론 돈 있으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 거니까. 근데 외관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휠 디자인을 봐야지만 외관에서 큰 차이가. 와, 5,800이야 형들. 그러면은 취득세나 보험료로 하면 6,000만원이 넘는 거지. 이거면은, 이 정도면은 무조건 G80 가야지. 이거면은 무조건 G80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 전에 디올 뉴 그랜저가 택시가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예, 택시가 공개가 됐어요. 이 모델에 가면요, 이 디올 뉴 그랜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소형자 사용 택시에 디올 뉴 그랜저 택시가 나왔어. 드디어. 이게 이제 소나타도 이제 물론 나오겠지만 이제 그랜저도 물론 나오겠죠. 예, 이런 식으로 뭐 이게 막 쭉 있는데 뭐 이렇게 달라진 점은 이렇게 뭐 일반 차보다는 많이 없습니다. 금액은 뭐 좀 더 싸다. 예, 좀 더 싸다라고 나와 있는데 가격표를 한번 보시면요, 디올 뉴 그랜저 택시 전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차 값이 조금 싸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 가지입니다. 그냥 고급형 하나예요. 네, 3,580만원.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이제 LPG 3.5, 예, 그 다음에 이제 8단 변속기, 뭐 이건 K8이랑 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옵션 사항에서 VIP 패키지랑 동승석 컴포트 스마트 센스 택시 전용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하이패스 시스템,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선택품명에는 이제 뭐 VIP 패키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25인치 풀터치 공조 컨트롤러, 그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이제 그 택시 미터기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던 거,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전동식 트렁크,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택시 전용은 뭐냐면 이제 반자율 주행이긴 한데 일반 HD2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거 다 들어가요. 예, 근데 이제 몇몇가지가 좀 빠진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승석 컴포트, 그게 뭐냐면 이제 동승석 8회 전동 시트, 이제 조수석이죠, 조수석, 워커인 디바이스, 그 다음에 릴레이션 컴포트 시트, 이제 그런 거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택시 모델로 만약에 뭐 견적을 냈을 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옵션을 다 하게 되면요 거의 한 4,000만원이 좀 넘는 그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택시도 지금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반 차도 그렇고 뭐 전부 다, 예, 이제 그랜저가 이제 국내 도로에 다 도배가 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게, 자, 중간 광고, 신차 관련해서 가지고 저한테 문의 주시면,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상담에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랜저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예, 나온다. 근데 저의 주관적인 선택으로 저는 캘리그래피까지는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차값 자체가 너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물론 돈이 있으면 캘리그래피 가면 좋죠. 근데 너무 그렇게. 요즘에 이율도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중간에 이렇게 너무 옵션이 또 중간에 또 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무서운 게 현대가 또 이제 잘 팔다가 갑자기 또 막 르블랑 같은 거 막 나오고 막 그럴까봐. 막 진짜 막 캘리그래피 옵션이 막 대거 투입이 돼 막 르블랑 옵션이 막 나와버리면 또 이제 초반에 계약하신 분들이 또 배가 아프잖아 많이.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중간 옵션을 좀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해가지고 2.5 기준,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기준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왜 제가 갑자기 이런 주제로 방송을 찍냐면, 여러분들 진짜 인스타 DM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예, 많이 물어보시는데, 형 같으면 그랜저 살 때 뭘 사겠어? 뭘 사겠어? 뭘 사겠어? 하는데, 나야 다 사고 싶지. 자,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누르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신차에 대한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신차에 대한 이제 문의, 예, 구매 문의 같은 거 하실 때는 아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상담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세요.